고려의 기반을 다진 광종. 943년 왕건이 죽자 왕위를 두고 세력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왕건에게는 무려 25명의 아들이 있었고 호족들은 자기 가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어. 누구 맘대로, 다음 왕은 나야. 우리 가문이 왕위를 차지해야 할 텐데. 왕건의 뒤를 이어 혜종과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딱 왕건이 너무 약해. 병에 걸려 일찍 떠나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4대 왕 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호족의 힘을 눌러야 해.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라. 노비를 해방시켜주라고요? 광종이 실시한 노비 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해방시켜주는 법이었어요. 빚을 못 갚아 노비가 되었군. 풀어주겠어. 야호! 자유다! 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하던 노비들이 노비 안건법으로 인해 풀려나자, 안 돼! 노비는 내 재산인데! 호족의 경제적 기반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해졌습니다. 양인이 많아지니 세금도 많아지네. 세금이 많아지면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호족들의 힘은 줄고요. 또한 광종은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뽑았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하라. 예?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였죠. 호족 집안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어. 집안만 믿고 있었는데 시험을 봐야 하다니.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도 제정했습니다.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에 맞는 공복을 입도록 하라. 누가 관직이 높은지 확실히 보이네요. 많은 호족이 광종의 정책에 반발했으나 광종은 과감히 그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뜻을 펼쳤죠. 정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가둬라! 그리고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포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고려의 황제다. 제가 느낀 점은 호족의 힘을 줄이고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를 풀어주고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는 과거제를 안다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고려의 제4대 왕,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으로 인해 약해진 왕권 강화를 위해 힘씀,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흔듦, 과거제를 실시해 능력 있는 인재를 관리로 등용한, 관리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을 제정한.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